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롤랜드 TD27 모듈의 전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전면 패널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 앞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 부분, 전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면 패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 버튼,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능이 들어있는 버튼은 영어로 해당하는 기능이 써 있습니다. 송 클릭, 킷 에디트,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불러오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누르면 화면의 내용이 나오고 화면 하단의 작은 버튼들로 해당 버튼의 기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커서 버튼으로 그 선택사항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둥근 것을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다이얼을 돌려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르고 거기에 값을 돌려서 조절하고 그리고 다시 기능을 누르거나 엔터 버튼 또는 드럼킷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거나 엑시트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작을 영어 버튼 써있는 대로 누르시면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아래 작은 버튼들을 펑션 버튼이라고 하죠. 기능 버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F1부터 F5까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의 탭처럼 나오는 내용을 고르고 커서를 움직이거나 다이얼을 돌려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설정되면 엔터를 눌러서 결정을 하거나 엑시트를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킷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가장 첫 화면, 즉 전원을 켰을 때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 디스플레이는 TD27 모듈을 조작할 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전원을 켠 후에 잠시 후 드럼킷 화면이 가장 먼저 표시가 되고요. 드럼킷 화면은 드럼킷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드럼킷 음색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화면이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D27 모듈의 전면 패널에 있는 여러 버튼들, 송, 드럼킷, 킷 에디트 버튼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이 가진 고유의 화면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드럼킷 버튼을 눌러서 다이얼을 돌리면 다양한 드럼 세트 소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TD27 모듈의 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총 7개 정도의 노브가 있고요. 백킹 노브, 폰스 노브, 마스터, 인스트루먼트, 레벨, 튜닝, 머플링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킹 노브는 내장 곡들이나 메트로놈, 클릭의 볼륨, 믹스인 단자에 연결한 외부 오디오나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마트폰의 볼륨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폰 노브에서는 폰 단자에 연결한 헤드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마스터 노브는 마스터 아웃 단자에 연결시킨 앰프 내장 스피커 등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4개의 노브, 인스트루먼트, 레벨, 튜닝, 머플링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능들을 가진 버튼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 우리가 흔히 아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저희들의 연주를 녹음하는 데 쓰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는 SD카드에 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디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웨이브 파일 형태로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작된 녹음편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플레이, 스톱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D27 모듈 안에 든 내장곡이나 녹음한 연주 데이터를 재생하거나 정지할 때
녹음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데 쓰이는 버튼입니다. 송 버튼은 데모 연주와 반주의 재생 등 TD-27 모듈에 들어있는 곡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했으니 이것도 역시 그전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